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 오늘의 주제, 학교폭력 체험하기, 사이버폭력 체험하기. 빨로 막 한번 제대로 입 떨리지 말고. 네, 이거는 좀 너무 장난식으로 풀면 안 될 것 같고 실제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이 있으니까 좀 진지하게 임해주셨으면 합니다. 저희 재현씨랑 기종씨는 학교폭력 당해보거나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만 하면은 전 중학교 때 그런 일진 문화가 엄청 활성화가 돼 있어서 저희도 한번 맞은 적 있는 것 같아요. 왜? 밀가루로 장난치다가 튀었나 봐요 이렇게. 와 그래요? 빡 때린 거예요. 아니 저 근데 처음 맞아봤거든요. 공짜가지고 미안하다고 했어? 아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가더라고. 그 이후로 뭐라 안 했어요? 그 이후로 저는 이제 가만히 조용히 다녔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또 사이버 폭력으로 학교 폭력을 많이 당하세요? 사포? 네. 예를 들면 SNS, 카카오. 우리 때도 있었어. 버디버디로 엄청 괴롭히고 있었어. 카톡 같은 경우 계속 초대해서 못 나가게 계속 초대하고. 그런 건 없었는데. 무음하면 되잖아. 그렇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잘 모르시잖아요. 네. 사이버 폭력은. 네. 그래서 저희가 경험할 수 있는 어플이 또 생겼어요. 사이버 폭력 백신이라는 어플인데. 이 어플을 두 분이 직접 한번 체험해 보는 걸로. 오케이. 우리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돼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케이. 김필이에요? 야, 씨, 카톡 바로 안 보냐?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지? 두고 봐. 아이들 63%가 경험한 적 있는 사이버 폭력. 시공간 제약 없이 폭력에 24시간 노출되면 빠른 파급력으로 순식간에 불특정 다수에 탈취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학교 폭력 피해자 가족 협의회는 어른들에게 사이버 폭력의 실태와 심각성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른들이 먼저 알아야 더 이상의 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지금부터 당신은 사이버 폭력의 피해자가 됩니다. 당신 체험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입력해 주세요. 공기도. 카톡. 헐. 헐! 낙과! 엄마가 언제 올까 그랬잖아. 오오. 와. 학교 진짜 시리즈 이 잘 지지 아유 착해라. 와 짜잔. 우리 학교 진짜 신상공개 공기동 산구순 어디 아파트 관심 있는 남자들 전화하거나 찾아가 남자 완전 좋아. 야 혐짤 표시에 너, 야 너네 이러다 잡혀가면 어쩌려고 라고 누가 다 댓글 달았는데 그 밑에 신상 하나 까발리는 게 뭔 지우면 됨 반성문 몇 장 쓰면 끝남 어디 신고해봐 나머지 팔 하나도 부러뜨려 줄 테니까. 와 야 이거 무섭겠다. 쓰레기 옆에 있으니까 뭐가 쓰레기인지 모르겠는데 잘 어울려. 야 어마어마하겠네. 문자도 먹지 밥 먹자 착하지 심심해서. 와 CX 개같은 X 나 설치도 아닌 찌질한 X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패배해. 네 남자 엄청 밝힌 놈이 나 어때? 현 만날래? 재밌게 해줄게. 너네 엄마 이러고 사는 거 아니야? 찢어 죽이기 전에 답장이라. 와! 문자가 계속 와! 아 근데 나 이게 너무 싫어. 엄마한테 와 있는 게. 딸 데이터 요금 이렇게 많이 나서 집에 오면 얘기 좀 해. 답장도 고마워 하놨어. 전화를 안 받네. 오는 길이니? 어디와 연락이 없어. 엄마 너무 걱정돼. 동생 누나 밥 먹고 와. 누나 페북에 이거 뭐야. 전화 받아봐. 누나 전화 좀. 페북 보고 연락했어. 서른 살 아저씨도 괜찮니? 주소 안 하면 너네 집 쳐들어간다. 주소 알아. 이 그렇게 계속 씹어봐. 지금 너네 집 앞. 진짜 무섭겠다. 이런데 학교를 어떻게 가? 근데 머릿속에 자살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그런 걸 느꼈어요. 엄마 아빠 미안해요. 그동안 제 걱정 많이 했죠.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보려 했지만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져서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저는 먼저 가서 엄마 아빠 기다릴게요. 우리 가족 너무 미안하고 사랑해요. 학교 폭력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13살 K학생의 유서 중에서. 4분 19초. 아, 눈물 날 것 같아요. 진짜. 나 지금 소름 쫙 끼쳤어. 완전 소름 쫙 끼쳤어. 어때요? 진짜로. 실제로 당했던 사이버 폭력 피해 사례를 바탕으로 모든 것들을 재구성한 건데 이런 식으로 심한 정도가 많다고 합니다. 와. 이거 서명할 일단 이거 서명해야 되겠다. 권 기준 서명하기. 그 2018년 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결과 사이버폭력 경험률이 32.8%, 즉 10명 중에 3명은 경험한 거라고 합니다. 2009년에서부터 900건으로 정도로 시작했다가 2018년에는 거의 3,000건 가까이가 조사가 됐다고 해요. 조사 안 된 것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럼요. 와, 충격이다. 그 신체 폭력을 당했다고 접수한 그 것보다 더 심하대요. 이게 우리 때보다 SNS가 더 활발해서 더 문제가 커지네. 이게 저희가 이걸 잠깐 경험해봐도 충격적인데 13살짜리 어린 나이에 이렇게 정신으로는 버티기가 어렵죠. 신고할 수 있는 이런 안전 드림 117 센터라는 게 2012년에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사이버 폭력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면 인터넷 사이트 안전 드림 117 센터 www.safe182.go.kr을 방문하세요. 국가에서 하는 채널이네요. 더불어 사이버 불링의 피해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그 심각성을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폭력, 사이버 폭력에 대한 어떤 진지한 인식이 자리 잡히기 전에는 경찰에 신고하면 애들이 아, 그럼 저희 장난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렇게 넘어갔다고. 저는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좀 범죄라는 거를 인식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죽음에 이를 수도 있게 하는 폭력이고 범죄라는 걸 좀 알아야 덜 그러지 않을까. 일단 피해자들 조금이라도 당한 사람들이 있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부모님한테 말해도 내가 괜히 속썩인 것 같고 그래서 결국 이걸 내 잘못으로 몰고 가는 게 엄청나게 큰 문제인 것 같은데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셨으면 좋겠고 나도 되돌아봐야 되고 우리 모두가 되돌아봐야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SNS를 통해서 상처를 주거나 곤란함, 괴롭힘을 줬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 계시다면 그리고 현재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이거는 남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자기 인생까지 망치는 길이라는 거를 진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엄청 진짜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가해자가 있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마땅한 처벌을 받는 게 저는 당연히 맞다고 생각이 들고 문제가 그들이 자신이 약하게 처벌받을 걸 알고 그걸 이용하고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핫도그TV도 이런 사이버 폭력에 관해서 앞으로 앞장서서 어떤 노력을 앞으로 하는 핫도그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백팀입니다.